안녕하세요. 보고 코리아 독자 여러분, 저희는 보고 12월호를 촬영하러 왔는데요. 저는 여신강림에서 임주경 역을 맡은 문가영입니다. 저는 이소효 역을 맡은 차은우입니다. 저는 한서준 역할을 맡은 황인혁입니다. 알죠, 알죠. 하나, 둘, 셋. 오, 어떻게 알았어요? 왜 몰라요? 형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은우 씨 되게 좋아하고 은우 씨가 또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영상도 봤거든요. 밴드를 위해서. 그래서.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 하트를 그렸네요. 하트를 다 그렸다. 공식적인 다들 아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건 진짜 관심이야 사실. 하나 둘 셋. 아 넌 진짜 안 되겠다. 뭔가랑 얘기 좀 해야겠다 이따가. 저 틀렸나요? 네, 저는 가영 씨 풋풋한 그 어렸을 때 그 얼굴 처음 본 게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여기 좀 해명 좀 해주세요. 저 데뷔작인가요 여신강림? 동아의 작품을 많이 봤는데 함께한 작품은 이 작품이 처음이니까 약간 초심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같이 임하자 의미로 딱 잘 포장했죠. 네 잘했어요 잘했어요. 왜? 나 근데 이거 되게 기가 막히게 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 지금 내가 며칠 전에 우연히 또 오빠한테 인스타그램을 물어봤어요. 아, 맞아요. 하나, 둘, 셋. 나 맞지 근데. 근데 이름은 모르는데 그렇게 생겼잖아. 보라색. 해파리. 맞잖아. 이거 말미잘.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맞아요. 이것까지는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농구공도 한번 해볼게요. 농구공 뭐죠? 사실 형이 같이 얘기해 보면 농구 연습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관심사가 프로필 사진이지 않을까. 그러면 근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메타몽은 뭘로든 변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요, 안 돼. 농구공으로도 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끝나셨어요. 이게 넓게 생각해보면. 네, 넘어가죠. 또 알 거야, 아마. 나 진짜 몰라. 너무 많은 메뉴들이 떠오르네. 진짜 관심이 근데 좀 없다. 아니, 근데 저만 너무. 방송을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제발. 뭐, 잠깐만요. 저 우리 깊은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적었어요. 인터뷰 때 항상 얘기하는. 아까 은우 씨가 얘기한 걸로 연결고리를 짓자면 결국 빵은 피자거든요.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맞는 빵, 근데 사실 제가 빵도 되게 좋아해요. 빵 좋아요? 빵 정말 좋아요, 빵도. 네. 우동은? 근데 우동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정답을 치겠습니다, 빵은. 감사합니다. 빵은 좋아하거든요. 다행이다. 현재 스코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뭐지? 가만히 있어봐, 좀 들어보셨죠. 오케이. 아, 그것이죠. 주연, 조연 상관없이요? 두 개 중에 뭔지 모르겠는데 두 개 다 적으면 하나는 정답 처리 해줄 수 있나요? 어떤 거 기준이에요? 아니요, 그냥 매체 기준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지? 하나, 둘, 셋. 왜냐면 이게 약간 매체. 맞아요. 매체. TV지만 저는 연습생 때 서준이 형은 한번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는데 그걸 쓸까 이걸 쓸까 고민했던 건데.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네. 그럼 형까지 인정. 오답. 오답. 감사합니다. 네. 이거 이렇게 되면 엎치락 뒤치락인 것 같은데. 지금 살고 있는데 말하면 안 되죠. 포괄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네. 얼마나 포괄적인 건지 이제 대한민국 이런 거는 안 되죠. 이런 건 안 하죠. 네. 지구. 하나, 둘, 셋. 어디라고 썼나요? 거기 사시나 봐요, 두 분은. 저는 의정부라고 얘기했는데. 맞다. 저 분명히 의정부라고 부대찌개 먹고 싶으면 놀러 오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도 서울은 좀 아니지. 난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보통. 근데 형은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 서울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알겠어요, 가연 씨. 그래도 이쪽이 좀 더 가깝지 않아요? 그렇죠. 그쪽이 훨씬 가깝죠. 그렇죠. 그래도 은우 씨는 내 얘기를 들은 걸로.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하나, 둘, 셋. 왜 한숨 쉬세요? 장난꾸러기예요. 집중할 때는 굉장히 집중력 있게 하는데 그 중간중간 쉬는 시간마다 텐션이 올라갈 수 있게끔 되게 재밌게 장난도 많이 쳐주고 긴장이 그래서 덕분에 많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장난 진짜 많이 쳐요. 되게 괴롭혀요. 사람을 장난으로 제가 아무래도 분장을 하고 있거나 여러 그런 웃긴 상황들이 있으면 꼭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제가. 아, 그래요? 맞죠? 기억나요? 그게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꼭 찍는 게 아니라 굉장히 코믹한 씬이 있는데 근데 사전 동의를 받겠어요. 그렇죠. 제가 한번 검사해 보고 풀 수 있으면 풀겠습니다. 형. 저예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야 해서 제가 조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오, 야무진 사람. 오. 누나가 항상 옆에서 보면 굉장히 똑부러지게 뭐든지 약간 빨리빨리 잘 해요. 무인도에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좀 잘 헤쳐나갈 것 같은.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 되게 지혜로운 면도 있고 좀 현명해 보이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사막에 가면 그런 정보도 되게 많이 책으로 봤지 않았을까. 혹시 불 같은 거 지필 수 있나요? 불이요?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만들 사람을 공개해 드릴게요. 네. 누구일 것 같나요? 얘예요. 아니, 이미 답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집계를 제대로 해봐야 해요. 난 그래서 골라놨어. 너 무슨 대사 할까? 그래요? 가영 씨가 얘기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또 이상한 걸 시키려고. 아니야. 그거. 뭔데? 근데 그거 되게 설레잖아요. 좋아하실 그래요? 것 같은데. 하나, 둘. 스탠바이. 큐. 자, 스탠바이. 큐.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아 근데 그거처럼 해줘요. 나 촬영할 때처럼 해줘요. 웃으면서 안 해줬잖아. 오케이 아닌가요? 아 오케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요. 킵하고 한번 더 하실까요? 킵하고 한번 더 할게요. 자 스탠바이 큐. 너 화장 안 해도 예뻐. 화장 안 해도 예뻐. 근데 굉장히 내 설레는 오늘 앞에 뭐 이러이러한 그냥 툭툭 하는 대사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훅 들어오는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뭐 아닌데 하면서 안녕